팝업 시어터 공개 사과 이후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시작하며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 추진단 민관위원인 김미도입니다. 먼저 오늘 그 행사를 이행협치 추진단과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같이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협치 추진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히 저희들이 해온 일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8년, 작년이죠, 6월 30일에 11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활동이 일관성으로 그치지 않고 권고사항 이행 추진 및 이행 여부의 확실한 점검을 위해 문화예술인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 추진단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8월 20일에 민간위원 5명과 문체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동안 매월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도 개선 및 이행 과정에 대한 검토, 최근에는 예술위원회, 영진위 등 산하기관과 직접 만나서 제도 개선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게 활동하면서 사실은 몇 차례 문체부와 조금 심하게 충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9월 13일에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한 총 131명 중에서 문체부 대상자 68명에 대하여 사실상 징계 영명이라는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반발하고 이행협치 추진단 민간위원 일부와 연극계를 중심으로 1인 시위에 나서면서 그 움직임이 무용계, 음악계로 반발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징계 재검토를 결정했고, 작년 12월 31일에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수사 의뢰 3명, 중징계 1명이 추가된 최종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저희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2월 19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본건 4건과 4건과 6건의 부록으로 구성되어서 총 6,600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지금도 문체부 홈페이지 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오늘 그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 팝업스어터 사건은 부록 중에, 백서 부록 중에 공연 편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장관님 취임 이후 5월 초에 이행협치 추진단과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사회적 기억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행협치 추진단은 기억 사업을 위해서 자문 및 세미나 활동을 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1일에는 문체부가 수사 의뢰 대상자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에 또 강력히 저희가 항의하고, 그 외 블랙리스트 실행자의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가 이행협치 추진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립한글박물관장 및 예술정책관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재검토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 16명이 전원 남성으로 추천된 것에 강력 항의하고 현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현재 제공모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행협치 추진단은 특히 연극 분야에서 최근 국립극단의 날아가 버린 새 작가의 블랙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공개 사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팝업 시어터 사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개 사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청회 개최 요구에 따라 역시 그 이후에도 수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는 팝업 시어터 사건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사회적 기억 사업을 시작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박영우 장관님이 이에 대해 직접 약속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 팝업 시어터 사건에서 결코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팝업 시어터 사건의 최초 예술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섭외 대상 리스트를 문체부가 검열해서 당시 전진모 연출을, 여기 아마 와 계실 것 같은데요, 전진모 연출을 배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성기욱 연출의 조연출을 한 전력이 있다는 굉장히 황당한 이유로 배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팝업시어터 사건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2부에서 문체부 과장님이 직접 그 경과를 보다 소상히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이행협치 추진단 활동을 통해 민관 위원들은 문체부와 때로 격돌하기도 했지만 상호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이어오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희망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 간단한 경과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박양우 문체부 장관님을 모셔서 여는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우리 김미도 우리 위원님 그동안 경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선 저는 굉장히 착잡합니다. 제가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차관을 하고 대학에서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을 한 11년을 이렇게 가르치고 다시 친정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아픔들이 이렇게 있었죠. 또 여기가 또 우리 팝업 시어터 그 현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속상하고 또 부끄럽고 좀 참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희망을 저는 보고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금 소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우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팝업시어터 피해 예술인분들 그리고 이행협치 추진단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문화예술계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팝업시어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의 닻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팝업시어터 사태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몇 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부와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80여 개의 과제를 설정하였고 이 과제들을 이행협치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은 이 과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상징적 지점이자 출발점이 바로 팝업 시어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 피해 예술인들과 문화예술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탄탄한 기준이 세워지고 이 기준들이 다른 사건들에도 잘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데는 무엇보다 피해 예술인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예술인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모으고 조율한 뒤 전문가 여러분의 합리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행협치단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날씨가 쌀쌀한 날들이 이어지는 겨울 초엽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반목과 질시와 갈등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상처를 보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자리,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장관인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9일 팝업 쇼터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팝업 쇼터 사건을 경험하신 여러분의 상처가 다 아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안하신 여러 과제 중에 하나인 공개 토론회로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활동에는 모두 그 중심에 블랙리스트 극복이 있고 팝업 시어터 공연방해 공연 중단 사건은 우리 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가장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은 블랙리스트를 넘어서서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술 지원 기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직원의 행동 강령의 개정, 심의 제도의 개편, 교육 매뉴얼 개발 계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의 행동 강령의 개정은 선악은 누군가 판단하고 사무처 직원은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지는 강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심의 제도 개편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렴하여 현장 친화적인 지원 제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최근 직원 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재 마련의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하여 현장과 문체부와 함께 유용한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은 문체부 제도 개선 이행 협치 추진단과 협력하여 오늘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팝업 시어터 공연 방해 공연 중단 사태가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각인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현장과 협력하여 이후 조치를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여 결과로 이끌겠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내거나 지원 제도를 서로 확대한다 하여도 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의견을 듣고 피해자 명예회복,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현장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발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발제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같이 일부? 예. 예, 팝업 시어터 사건은 2015년 10월 18일에 바로 이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동료 예술가들이 연대해서 거의 한 두 달 넘게 연대 시위를 펼쳐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예, 4년 전 오늘도 몹시 추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네, 오늘 그 당시 사건 당사자였던 두 분과 또 오동숙 교수님 모셔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팝업 시어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윤혜숙 연출님이 해주시겠는데요. 윤혜숙 연출님은 그 당시에 송정환 연출님과 함께 팝업 시어터 EI 공연 방해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던
후식이나 포켓도 윤혜숙 연출, 또 불신의 힘 송정환 연출 이 두 공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윤혜숙 연출님 부탁드립니다. 네. 팝업 시어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팝업 시어터 사건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획한 팝업 시어터에서 일어난 국가 검열 사건입니다. 팝업 시어터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김정 연출의 EI 공연 중 대사로 언급된 노스페이스 수학여행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당시 공연장인 시어터 카페에 있던 문화사업부장은 즉시 카페 영업을 재개시켰고 같은 날 공연예술센터장, 문화사업부장, 운영총괄본부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 날 공연 취소를 논의했습니다. 공연 취소가 여의치 않자 그들은 다음 날 공연 현장인 시어터 카페에 나타나 동선 확보를 위해 옮겨두었던 테이블을 옮겨 배우의 동선을 방해하고 카페 영업을 재개시키고 카페 내 전광판을 켜고 카페 BGM 볼륨을 높이는 등의 저열한 방법으로 공연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공연 예정이었던 윤혜숙, 송정환 두 연출에게 별안간 대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두 연출가는 이 명백한 검열 행위에 항의하며 공연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 취소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고 공연 당일 현장에서 관객을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연극인들은 대학로예술극장 앞에서 피켓 릴레이 시위, 팝업 시어터 등을 진행하며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조사 결과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팝업 시어터 사건은 위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그 전부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연 방해와 대본 검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과 해결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이 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팝업 시어터 사건은 드러날 진상이 없는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팝업 시어터 담당 직원이었던 김진희의 공익 제보를 통해 이미 모든 사실은 세상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고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온 연극인들이 피켓을 들고 목이 터져라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내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내부 조사 결과는 조직의 허물을 덮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고 가해자들은 징계나 처벌 없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거나 그저 임기가 다 되어 조직을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드러날 진상도 없고 가릴 시시비비도 없는 팝업 시어터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실 인정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사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앞다투어 사과 자리를 마련했지만 번번이 실망만 가득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를 알 수 없을 만큼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팝업 시어터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지난 정권의 과오이지 자신들의 과오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 사과 자리를 정권이 교체된 뒤 거쳐야 할 의례적인 행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허한 사과 자리가 반복되자 나중에는 피로감이 몰려왔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제대로 딱 한 번만 하십시오. 사실 인정 없는 공허한 사과가 반복되고 드디어 지난 2019년 7월 박종관 문예위원장의 공개 사과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음을 기관장의 입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첫 기억을 떠올려보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팝업 시어터 사건은 젊은 예술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은 첫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어떨까요? 우리 기억 속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사회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축소판이었습니다. 팝업 시어터 사건은 이런 부패한 조직 문화가 자기 마음대로 예술가의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 행정가의 오만함과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오만한 예술 행정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상급 직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의 진실을 공익 제보한 직원은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도 보호해줄 제도도 없습니다. 가해 예술 행정가의 오만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대책회의까지 하면서 공연을 방해하고 대본을 검열했을까요?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윗사람들 눈치만 잘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직을 위해 저지른 부당한 일은 조직이 알아서 덮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오만함을 키운 거 아닐까요? 응당 처벌받아야 할 가해 직원들에게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익 제보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 조치를 실행, 결국 퇴사를 하게 만들며 자신의 권력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직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스스로 가려내게 되지 않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진 않을까요? 팝업 시어터 공개 사과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될 모든 일들은 반드시 현실적, 실천적이고 피부에 와닿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은 첫 기억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 예술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을 기억은 우리의 기억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위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예술행정가들은 예술가들을 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둘 사이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새로 들어온 문체부, 문예위 직원들은 상서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당한 고발에 대해서 조직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공개 사과 자리에서 약속한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원합니다. 팝업 시어터로 인한 상처와 생채기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춰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되어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팝업 시어터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진술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팝업 시어터 사건이 우리에게가 아닌 모두에게, 무엇이었는지가 아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팝업 시어터 사건이 다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예술 행정가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팝업 시어터 사건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팝업 시어터 사건이 이후 수많은 블랙리스트 피해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최소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팝업 시어터 사건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최소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팝업 시어터 사건 해결을 위해 만났던 만큼은 다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십시오. 그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팝업 시어터 사건은 제대로 된 사과의 선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선례,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의 선례,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이행의 선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후 수많은 블랙리스트 피해 사건들이 팝업 시어터 사건을 최소 기준점으로 삼아 제대로 된 사실 인정, 진심 어린 사과, 책임자 처벌, 실천적인 후속 조치의 단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없고 그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윤혜숙. 네, 감사합니다. 네. 팝업 시어터 사건은 그 여타의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좀 구별되는, 확연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예. 다른 사건들은 예술이나 뭐 영진이나 이런 데서 그 지원 대상자의 명단을 문체부나 위로 더 예를 들면 청와대로 올려보내면 위에서 리스트를 검증해서 배제 지시를 하다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팝업 시어터 사건은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도 예. 뭔가 그 검열이 내면화된 예술이 직원들 스스로 예, 자발적으로 검열에 나섰던 굉장히 특이한 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사실은 아직도 직접 사과를 피해자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윤혜숙 연출님이 제대로 된 사과의 선례를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다음에는 팝업 시어터 사건 당시에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상을 연극계에 널리 알려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김진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공연 방해를 당하고 공연 취소를 결정했던 연극인들 못지않게 지난 4년 동안 가장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그 조사 결과를 쭉 보면서 문체부 예술위를 통틀어서 상부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고 항의하고 이를 또 공론화한 직원은 김진희님이 유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님의 용기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진안하게 노력해오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발제를 듣겠습니다. 김진희님의 발표 주제는 팝업 시어터 후속 조치는 왜 필요한가입니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희라고 합니다. 저의 발제 제목은 팝업 시어터 후속 조치는 왜 필요한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부제를 우리에게 남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위하여라고 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렵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팝업 시어터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과했잖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게 남아있는 몇 가지 질문을 되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재발하면 안 되는 것일까? 팝업 시어터를 떠올릴 때면 몇몇 무거운 단어들이 연상됩니다. 블랙리스트 적용, 공연 방해, 대본 검열과 같은. 누군가의 행동에 집중한 이 단어들만 들여다보면 그 행동에 스며든 태도와 의미들이 자주 흐릿해지곤 합니다. 작년 4월 발표된 팝업 시어터 진상조사 결과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소 딱딱한 언어들로 나열된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당혹스러운 진술들도 보입니다. 가령 팝업 시어터 섭외 대상 예술가들이 정보기관의 블랙리스트 신원 검증을 하기엔 너무 신진 예술가들이어서 프로필 검색이 안 된다거나 당시 이하이 공연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진들이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야 했다는 것, 이하이 공연이 표현해내는 형식 자체가 팝업 시어터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거나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연을 방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 예정되어 있던 팝업 시어터 후속 작품의 대본에서도 이 아이처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진술. 각각의 행간에서 저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누군가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연으로 여겨졌던 팝업 시어터를 둘러싼 일련의 행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는 모두 담길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의 기억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적용, 방해, 검열이라고 기술되었던 행동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는 물론 위원회가 젊은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 공연의 가치를 세마는 기준,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을 조직의 기만적인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맘때 시어터 카페 밖 길가에서 예술가들이 팝업 시어터 사태에 대해 위원회의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했던 것은 아마 벌어졌던 행동들 사이에 놓였던 그 무엇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팝업 시어터 사태의 재발 방지는 이러한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열리는 이곳 시어터 카페는 팝업 시어터 이하이 공연 방해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시어터 카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팝업 시어터 기획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일상적인 장소인 셈입니다. 공연 방해는 은밀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실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퇴사 이후 저는 이 장소를 참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가 언제든 방해와 검열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도 밝혀져 있듯 제가 팝업 시어터를 담당하면서 섭외하고자 작성했던 예술가들의 이름은 문체부를 통해 신원 검증 리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저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했을까요?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 검열이나 블랙리스트를 과거의 일로 바라보겠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과 일상에서 다시금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욱 교묘해진 방법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돌아오는 것은 아닐지, 혹은 스스로 적극적인 실행에 참여하거나 동료의 실행을 묵인하고 후배에게 또다시 이 괴로움을 겪게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지, 저는 여전히 이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단지 제 개인의 일이라면 재발 방지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일은 조금씩 다른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의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위원회의 내부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와 다른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은폐 행위로서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내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인들은 사실 인정도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저는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후속 조치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진정한 의미의 후속 조치 첫 번째로 위원회의 공식적인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가 중요했다고 여겼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개 사과로 이 사태의 시작이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2015년 당시 수립되었던 세월호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배제 방침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공개 사과가 중요했던 점은 이렇듯 진상조사 이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유 이후에야 적어도 저는 팝업 시어터를 비로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전 팝업 시어터에서 공연 방해와 대본 검열이 실행되고 나서 저는 공익 제보, 이른바 내부 고발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제게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공연 전날 부당한 이유로 이 아이 공연을 취소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자 제 행동은 명령불복종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공연 당일 공연을 방해하기 위한 테이블 이동과 음량 조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빌미가 되었고 저는 팝업 시어터 기획에 불순한 저의가 있다는 이유로 공연예술센터장에게 도리어 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공연 이후 저는 참여 예술가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위원장에게도 직접 경과를 보고하며 감사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 공연예술센터 노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연예술센터장을 만나서 사실 인정과 사과 또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변은 기다려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자가 되자 위원회의 한 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에는 좋은 선배들이 많은데 왜 외부에 먼저 알렸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외부에 먼저 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끝까지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게도 팝업 시어터를 함께했던 동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동료들에게
그 어떤 이유로 설명될 수 없는 이 사실들을 저 역시 기다려라 라는 말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것은 고발이라는 폭로였지만 그것이 저에게 남았던 유일한 공개 방식이었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후속 조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변화라는 관점에서 침묵의 응답을 요구하는 과정은 길었습니다. 그 사이 문체부 장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바뀌었지만 이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피해와 고통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일을 거듭 반복해야 했습니다. 나 혼자 과거의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여나 또 다른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는 개인 각자가 오롯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어떤 결과들은 미진했습니다. 벌어진 사태에 대한 처벌과 책임은 그 자체로 판단되기보다 다른 잘못들과의 비교 속에서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배상은 그 단어가 불러올 오해가 우려되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의 방향은 없었던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일이 아니라 있었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7월에 있었던 공개사과의 자리에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은 그런 미진함을 가리켰다고 여겨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로부터 4년 전 2015년 12월 2일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위원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위원장에게 보냈던 메일에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 달 후 지금의 모습, 위원회의 현재 입장을 예측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일말의 기대를 놓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가 얼마나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입니다. 삶이 제게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느낄 수 있어서 센터와 위원회에서 보낸 시간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 부재에서 회복과 기억이라는 단어는 저를 자주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상처의 기억들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다시 그 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팝업 셔터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새로운 변화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노력은 현장의 요구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기간의 책무로만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4년 전 그 사건과 또 그동안의 시간을 다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일부 마지막 순서로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님께서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및 사회적 기억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동석 교수님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셨고 그동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뜨거운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백서를 비롯해서 여러 그 심포지움 등에서 소중한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때로 시민연극에 참여하시면서 네, 연기를 가끔 하시기도 하는 연극을 아주 사랑하시는 법학자이십니다. 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뭐 연구자로서 내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어쨌든 이런 내용의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자료 집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 전에 여기 이제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우리가 국가 범죄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몇 개의 요소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국가 범죄라는 말은 형법상에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형법을 통해서 내지는 법정에서 이렇게 다투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 플러스로 더 계속적으로 뭔가의 논의들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는 뭔가의 어쨌든 실마리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가에 의해서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어쨌든 그런 협조 내지는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까지 또는 전문가들까지 동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책임이라든가 사회적 이런 후속 조치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속성상 어쨌든 문화예술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어쨌든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 거고요. 국가가 문화예술을 포섭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전체주의적 징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국가체제를 계속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상당히 중층적이고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법적으로 지금 논란을 논란이 되고 있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법적인 논란을 피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뭐 방관자로서 그 조직 내에 있었거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가해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저는 일반적인 이런 사회적 부정의를 용납했었던 이제 시민들조차도 일정 부분에 이제 가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걸 범위를 좀 넓힌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범죄안으로 점점 이게 확장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2중 3중의 이런 가해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고요. 피해자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더 확대시키게 되게 되면 그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피해자 범위에서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 기억을 얘기할 때 필요한 부분인 것이겠고요. 또 국가에 의해서 그것이 재단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도 이제 되게 되니까 피해자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이제 2중 3중의 이제 피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는 이제 우리 국가 체제 자체의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자료집에는 나중에 이제 어떤 변혁적 정의 내지는 뭔가 국가의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과 연결되는 이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임도 개별 공무원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집단 내지는 조직 내지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까지도 담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이 내지는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장관이 또는 기관장이 교체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와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시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과거의 그런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일단락이 뭐 지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 유엔 총회에서 인권 피해자 권리 장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량의 인권 침해 사건에서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세월호 참사, 최근에 가습기라든지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이런 그런 올바른 이제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 회복, 치유와 재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과 공직자, 미디어 종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 교육을 포함한
만족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피해자들의 만족입니다. 피해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사죄하고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지만 이것이 뭐 하나의 어쨌든 사건일 수도 있고 일련의 사건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여타의 국가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범죄적인 어떤 행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량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국가 체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이제 인권 옴부즈 퍼슨 인권 옴부즈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인권 옴부즈 퍼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이제 국가 인권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국가 인권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 같은 법 파악하는 사람들이 관여를 많이 한 관계로 이게 심판자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국가인권의 본래 역할은 인권의 옹호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싸워나가는 이제 동료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침해되었다, 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함께 가지고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팝업 시어터에서 보여줬던 그런 중간에서의 그런 옹호관의 역할 내지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결국 제도화되어야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피해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좀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보상의 문제도 사실은 법적인 이제 배상 내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이제 위자료의 형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배보상으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걸 다툴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또 다른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법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이고 또는 좀 포괄적인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런 일일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퉈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들을 좀 피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개별적 배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배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행정의 어쨌든 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그건 뭐 법치주의에서 일반적인 그런 당연한 요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의 문제는 결국은 국회의 몫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률안을 과연 마련하려는 준비는 얼마나 충분히 했었고 또 법을 마련하기 이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저는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에게도 공론화하면서 결국은 국회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까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국가의 구성기관의 일부이면서 또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잘못한 것 자체는 저는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어쨌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뭐 국정원이라든가 청와대 개입이라든가 이런 전모를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런 법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어쨌든 사과의 의미가 진정하게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법적인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수사 의뢰를 안 된 사람들이 있고 또 징계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법정에서도 또 다양한 이유로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한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적인 것으로 이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아까 인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도덕적인, 시민적인 책임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실명 공개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도 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리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공직의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엄중한 것이고 그것들이 정당한 어쨌든 공무집행만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를 집행했을 때는 향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립되어야지만 국가가 국가다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문화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화에 의해서 국가가 구성되거나 이루어지는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국가에 의해서 국가주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른바 문화예술의 행정이라고 하는 어쨌든 영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는 예술가들과의 끊임없는 이런 대화와 이런 과거의 문제점들을 과거의 어떤 해결을 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것이 좀 적정한 어떤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이후에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저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문체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계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긴 했지만 다른 우리 사회 영역에도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거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국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공화국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근본적인 뭔가의 체제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아까 UN에서 얘기했었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시민사회 관점에서는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쨌든 국가의 행정 구성 하나의 단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체제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과거 우리가 촛불 집회 때 얘기했었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답으로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저는 다른 과거청산 사안과 같이 또 함께 불가피하게 특별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대형 인권 침해하는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뭔가의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발제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한 8분 초과되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한 10분 쉬고요. 예, 지금 요 앞에 1부 발제 세 분에 대한 토론도 2부 발제 끝난 다음에 자유 토론 시간에서 다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부를 특히 오늘은 마음껏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정말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가시지 말고 2부 자유 토론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